여기는 신교육의 발상지 배재학당, 배재학당 예, 역사박물관 예,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예. 배재대학교 예, 배재대학교 예.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네. 자, 배재학당 역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을, 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여기는 배재중학교 고등학교 와, 배재중고등학교 네. 네. 배재중고등학교 네. 자, 여기가 이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입니다. 네. 자, 여기는 네, 학교법인 배재학당 네,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라 네,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라 네, 이렇게 자, 이걸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입니다. 네, 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네, 오늘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펜젤라 네, 기념공원, 네, 여기가 네, 아펜젤라 기념공원입니다. 네, 아. 아펜젤라 기념공원 네. 아펜젤라 예. 기념공원 예. 네, 여기가 배재학당 네, 배재학당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가 있는 곳이네요. 네. 네, 여기는 하늘기둥, 네, 하늘기둥이라는 조각품을 해놨네요. 네, 자, 미국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라 목사님에 의하여 세워진 배재학당. 네, 자, 배재학당입니다. 이게 아펜젤라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배재학당. 네, 자. 네, 아펜젤라 기념 네, 공원입니다. 여기가 네, 아주 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네, 아펜젤라 기념 공원. 네, 자, 아펜젤라 아펜젤라 선교사 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1858년 2월 6일에서 1902년 6월 10일에 돌아가셨네요. 네. 아펜젤라, 네, 동상입니다. 네, 배제학당. 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을 비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배제 정동 빌딩이네요. 네. 자, 배제대학교. 여기는 배제대학교고요. 자, 배제대학교고, 여기는 배제중 고등학교, 배제중고등학교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아펠란젤라 기념관, 네, 역사 박물관 기념관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념관에 네,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을 네,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단법인 한국 사립박물관 협회 회원관이네요. 네, 자, 이 박물관을 한국과 한국 사람을 위해 네, 사랑으로 깊이 헌신하신 아래에 적힌 초기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기념하기 위해 봉헌합니다. 네,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라, 엘라 다지 아펜젤라, 윌리엄 아서 노블, 네, 매티 윌칵스 노블, 네, 앨리스 렉베카 아펜젤라, 헨리 다지 아펜젤라, 루스 노블 아펜젤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 네. 아펜젤라. 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네. 끝. 네. 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고 있는 의자하고 책상은 배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던 테이블은 아니고요. 그때 흉내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뭐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사람들 같이 오라고 여기 보시고 좀 전에 나가셨던 분 보는 것처럼 왼쪽으로 쭉 나가셔서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가서 돌아오는 중앙으로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셔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2호차 옛날에 어떤 차로 오시네요. 차이대로 가세요. 그래서 네. 이따가 2호차 계신 분은 천천히 분리되고 그렇게 해서 2호차를 먼저 떠날 겁니다. 그러면 배제 학당 배제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아펜젤로 목사님 관련된 영상입니다. 사랑과 공동체를 실천하는 인재, 교회와 학교, 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는 배제. 1885년 아펜젤라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라는 영계를 흔들어내는 곳이라는 뜻의 배제학당을 설립해 구조공제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분과 연령을 초월한 많은 학생들이 학당에 나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인식에 묶여있던 양반들은
시중을 들어줄 하인들을 학대해드리고 다녔고 일본 낙동자들은 양반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하인을 안 데리고 다니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낙동자들은 이만 하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양반들에게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었습니다. 외지역당의 문은 신분과 연령을 초월한 조선의 모든 사람들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깎아머리 여대학생과 수염을 잃은 어른, 농사를 짓던 평민과 탓을 쓴 양반이 외지역당이라는 이름하여 모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성별이나 계층에 따라 옷차림과 하는 일, 그리고 배우는 곳에서 차별을 받았던 조선 사람들은 외지에 모여 함께 공부하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외지학당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꼭 익혀야 할 학문과 교리 문답은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진행됐지만 그 두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배워서 출세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외국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손짓과 표정을 보며 영어를 이해해갔습니다. 또한 1889년 외지학당의 교실에서는 미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로써 외지의 글로벌 교육은 이미 120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외지학당은 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에서 벗어나 생리학과 화학, 지리, 음악, 체육, 그리고 문서교육까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머리를 주원으로 생리학 수업을 했고 처음 보는 실험 도구들을 가지고 화학 실험도 했습니다. 노블 부인은 음악과 미술 교육을 맡았고 노블 박사는 학생들의 연극을 지도하였습니다. 기계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 수업은 건강한 신체를 지닌 국민을 교육함으로써 국력 증진에 이바지했습니다. 또 아픈젤러 교정은 1894년 학생 문소리를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외세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키움으로써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외지의 이런 다양한 교육의 시도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신중한 근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픈젤러의 노력이었습니다. 제2조는 학적응이 없는 일은 일자리를 주고 재임으로 벌어서 쓰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출판사인 상문출판사는 이처럼 전적으로 외지학당의 근로학생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외지가 실천한 자립교육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픈젤러는 외지의 학생들에게 평등교육, 전인교육, 자립교육을 강조해왔지만 그가 외지인의 가슴에 심어주려고 했던 것은 자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정신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국회 제도에 대한 연설이 서재필 박사와 윤치호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립협회전 시 협상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회의진행법을 가르쳤고 국회에 해당하는 중추원을 부어 대의원을 양성했습니다. 이런 아콘젤러의 자유주의 교육은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 독립운동과 개혁사상을 전파하는데 배제학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콘젤러 목사가 이 땅에 전해준 것은 다만 낯선 건물과 이색적인 풍경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콘젤러는 한국의 고유문화 위에 근대문명의 지식과 기독교의 진리를 내려놓았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학교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큰 인재, 성결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해제인은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길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지식과 문명의 씨앗을 세계라는 땅에 보일 것입니다. 1930년대 당시 배제학당 수호 모습이네요. 네. 아. 자, 공부 잘했어요? 앞에 들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진짜 공부하죠. 배제학당의 연대 연표 1885년 또 이렇게 네. 1945년 1958년 네. 1985년 배제학당 동관 이렇게 네. 근대화의 중심 정동 자 19세기 말 조선의 선교사들 네. 다 이렇게 아펜젤로와 배제학당 네. 아,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했던 찬송가와 네, 성경 전서네요.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 교사 배제학당. 네, 벽돌 교사 배제학당이네요.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배제학당입니다. 네, 아. 벽돌, 네, 네. 자, 그 당시에 집을 지었던 최초의 벽돌이네요. 네. 아. 옛날에 사용했던 동전, 네. 네, 배제학당 초기 정초식 물건, 동전, 네. 자, 신교육의 태풍, 배제학당. 야, 그때, 예, 현판이네요. 현판하사. 예, 오늘 고종 황제의 현판하사, 고종 황제께서 현판을 하사했던 곳입니다. 네,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국민소독. 네, 이렇게, 예, 철로 역경 목판과 영인봉. 네, 자. 아펜젤러의
외로운 순교. 네. 아펜젤러의 외로운 순교. 네. 네. 대한 문화 훈장을 받으셨네요. 네, 문화 훈장. 네. 자, 문화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아펠란젤러 순직 1주기 기념 현판. 네, 기념 현판. 주시경 선생님이고요. 네. 여기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 애제 교육의 성실. 네. 김소월, 김소월의 시집이네.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집. 네. 배제, 120여년 전에 시작된 배제의 글로벌 교육. 네. 배제 글로벌 교육이고요. 네. 네. 3.1 운동가 배제 학당. 여기에 그냥 영상 3.1 운동가 배제학당의 네, 교육의 목적. 네. 네. 배제대학교의 부활. 네. 영원한 마음의 고향. 배제학당이네요. 배제학당 동관입니다. 이게 네. 서울특별시 네. 기념물로 이 건물은 네. 1916년 네. 1916년 준공하여 배제중 고등학교가 1984년 2월에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동교사로 사용한 곳이다. 배제학당은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1885년 8월에 세운 학교로 처음에는 주변의 민가를 사들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교정에는 이 동관을 비롯 1887년에 준공하여 1932년에 철거된 본관, 1923년에 준공한 서관, 1933년에 준공한 대강당, 광복 후에 세워진 현대식 교사 등 많은 건축물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서관은 고덕동으로 이전하여 복원되었고 다른 건물들은 배제공을 만들 때 철거되었다. 이 건물이 외관을 그대로 유지되어 배제중고등학교 이전 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내부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외장 및 치장 쌓기 벽돌 구조가 뛰어나고 정면 형원과 양측면 출입구의 부재들이 당시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한국 근대 건축의 중요한 자리가 된다. 네. 자, 또한 근대 교육의 발상지에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배제학당의 네. 네 역사 박물관. 네, 배제학당의 역사 박물관을 네. 네, 리뷰해 드렸습니다. 네. 자, 배제학당의 역사박물관과, 네. 자, 여기 배제대학교가 있고요. 네. 여기는 배제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배제학당 앞에 란젤러, 앞에 란젤러의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